Hi. Hello. 안녕. Hi, hi. 안녕하세요. Hey, hi. 지금 전 지성이랑 함께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현엽이 형이랑 방금 둘이 헬스장을 걸어갔다 왔는데 헬스장이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걸음을 하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바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 저녁 10시 38분. 예, JS. Yo, what's Yo, up? what's up? Hola. 다들 하루 잘 보내셨나요? 보내고 계시나요? 지성이도 올래? 괜찮아? 저요? 아, 괜찮긴 한데 어. 지금 피곤해서 졸립니다. 여기 지성이도 있습니다. 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예요? 베라 중에 골라봐. 나는 민초. 최고 맛있지. 좋네요. 지성이는? 나? 나는 슈링스타. 아, 제 슈팅스타. 최애입니다, 슈링스타. 정말 맛있어요. 나도 진짜 좋아해, 슈팅스타. 그 옛날에 콘으로 된 슈팅스타 알아? 몰라, 그런 게 있었어? 응. 예, 지성.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 오늘 지성이 저녁 진짜 많이 먹었잖아. 저 요즘 오늘 저녁뿐이 아니에요. 그치, 오늘 점심도 진짜 항상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인앤아웃 버거 두개 먹고 맞아요. 저녁도 라면이랑 돌솥 비빔밥 먹고. 김치 돌솥. 맞아. 되게 잘 먹더라고.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미국 공연하고 한국으로 넘어가네요. Let's get it. 그리고 지성이가 어제 워킹 운동 때그 너무 잘해가지고 현유 형이랑 나랑 재준 형이랑 셋이 칭찬하면서 봤어. 진짜? 응.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여기는 저녁 10시 41분입니다. 한국이랑 16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저희 기준으로 내일이어서. 맞아. 그리고 또 프레지노랑 여기랑 시차가 또 달라. 어? 달라? 아, 프레지노가 아니라 아틀란타. 애틀랜타랑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너무 잘생겼다. 에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또 한국에서는 지금 낮일 텐데, 저희 어제, 한국에선 어제 기준으로 어제죠. 불의 명곡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라 해야 되지? 기대를 많이 했다기보다,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 때문에 더 방송 날을 기다려와서 맞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어제 그 지성이 칭찬받았잖아, 에일리 선배님한테. 아, 그쵸. 랩딕션이 좋다. 딕션이 좋다. 잘 들리는 랩은 오랜만에 들어본다. 맞아. 그안 그래도 야생조를 할 때도 그 내가 같이 살던 형들이랑 너 딕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아, 진짜? 역시. 지금 기특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춤추는 거 보고 관절 괜찮냐고 하셨는데 맞아 야들야들 합니다. 아직은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 미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오래 있었다면 약간 지치지 않았을까. 맞아. 근데 어제 워킹 운동은 무대에서 할 때 태훈이 형처럼 비슷하게 쳐보려고. 그러니까 태훈이 형이 원래 춤출 때 힘을 되게 세게 다 주고 하잖아요. 풀 때 풀고 그 강약 조절 잘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해봤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끝나니까 바로 라우더 맞아. 무대 넘어가는데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태훈이 형 대단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네. 워킹하고 바로 다음 라우더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라우더 끝나고 진짜 죽을 뻔했어. 했어. 어제 지성이 진짜 힘들었어요. 어제 뒤돌아가가지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 그 두둑? 아니야 근데 그건 초반이었어. 초반이라고? 초반에 아, 그래? 뭐였지? 픽시하고 두두둑 끝났는데 마지막에 내가 소리 지었단 말이야. 어. 맥스노 해서 하는데 어. 끝나니까 어우 막 토가 나올 것 같아. 구역질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막 참다가 뒤돌아서 구역질 한번 응? 하고 다시 돌아서 Hi guys, I'm JS. 진짜 어. 프로다. 어, 죽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두두두도 랩을 좀 빡세게 하긴 했어. 어 그거 하고 아 근데 마지막 아, 그거까진 괜찮았거든. 어. 마지막에 소리 지른 게 문제였어.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 좋았어 후후후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미국 콘서트도 너무 재밌어서 한국에서도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도 콘서트를 또 하고 싶어. 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지칠 법한데 약간 재밌게 하니까 또 그거에 힘을 얻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나라마다 공연 분위기가 다르다? 맞아. 맞아. 확실히 다르지. 예. How was Fresno today? 아, 오늘 Fresno 어땠냐고 하시는데. So good. Great. Good. Is Fresno is good place. Yeah. I love it. 그들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Sorry. We can speak, but little bit. Yeah, so little bit. So, can you tell me easy word?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 일주일 넘게 영어를 쓰고 있잖아. 어. 좀 구강구조가 좀 바뀐 것 같아. 어떻게? 좀 잘 굴러가. 잘 굴러가? 어, 한국어도 좀 굴리게 되던데. It's okay라고 하시네요. Oh, it's okay. Yeah. I love you, 태훈. Yeah, I love you too. So cute.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살짝 난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아예 한국이랜다.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 나 그래? 응. 그런가? 난 약간 그 일본 제외하고는 일본은 확실히 그 분위기가 완전 그 예의범절 완전 이거여서. 맞아, 완전. 되게 우리를 경청해주는 느낌이고. 맞아. 따뜻해. 사실 뭐 뭐라 해야 되지? 어디 갔었냐 우리? 도미니카, 방글라데시. 도미니카랑 방글라데시 쪽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맞아, 거기 뜨거워. 뭐 미국은 좀 뭐라 해야 되지? 확실히 즐기시는 문화인 것 같아요. 흥이 넘치. 어.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아모 대아모 야 Love you. 응? What's your favorite food this tour? 이번 투어에서 형의 최애 음식은 뭐였어? 나? 제로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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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콕? 다이어트콕 역시 지성이? 나 글쎄 근데 인앤아웃 버거가 진짜 맛있긴 했어. 아 맞아 맞아.
진짜 현엽이 형도 그러고 지준 형도 그러고 인앤아웃버거에 꽂혀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성혁이 형도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아 그리고 아까 헬스장 걸어가는데 늑대 같은 거 봤다? 늑대? 그러니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엄청 크고 생김새가 늑대였어. 근데 계속 우리 쫓아오는 거야. 현엽이 형이 소리 지르면서 둘 다 맛있게 생겼었나 보네. 그런가 봐. 행복해. 현엽이 형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아, 그 친구? 응. 키 커지는 법 알려주세요. 키 커지는 법? 아무래도 저희가 또 팀 내에서 최장신. 예, 장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이는 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아니 그 뭐냐 부모님 키가 크시지 않아? 그렇게 막 크진 않아. 그래? 지성이 큰 편이지. 그게 요즘 좀 큰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 목표는 형의 키야. 83? 어. 야, 너 할 수 있어. 아직 성장판이 다친 것 같아. 아 그래? 어. 더 이상 안 커. 나는 키 큰 비결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항상 9시에 꼭 재웠었어. 진짜? 무조건 9시. 대박이다. 난 절대 그렇게 안 잤는데. 아 진짜? 어. 그래서 막 안 자고 내 여동생이랑 같이 잤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안 자고 여동생이랑 놀면 혼나고. 아 진짜? 그래도 형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신경 써주셨네. 꼭 재우셨어. 아 러브 유 지성이 태연. 예. 우리 그 같이 라이브 큰 건 처음이잖아. 그 호텔 에서? 그런가? 해외 다니면서? 그런가? 창선이 형이랑 한번 켜봤구나. 어. 호텔에서 너랑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 응. Pink hair. 그 지성이 아 지성이랜다 그 다음 주에 어 또 뮤지컬 아 불명? 어 불명 또 불명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잖아.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그 친구는 저희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래? 나는 뭐지? 몰라 되게 애정이 가는 무대인데 사실 좀 아쉬운 무대가 많긴 하죠. 다 같이 아쉬워하니까. 그치. 아무래도 우리 처음에 할 때 대표님이 우승을 목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 불명 댄스 배틀 원래 저랑 창선이 형도 했었고. 맞아. 거기 트릭스 분이랑 다른 댄서 분들 나와서 했었는데 그 뒤에 그 선배님들 두 분에서 엄청난 댄스 배틀을 또 하셨잖아요. 가수분 많아. 그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 김준현 선배님이 빵으로 맛을 하고 트릭 맞아. 빵으로 맛을 한 것도 있어. 아 그거 재밌었는데 근데 다 없어져서. 뭐 저랑 창선이 형이랑 나중에 댄스 배틀 한번 하겠습니다. 창선이 형이 그때 왁킹 했었거든. 그래? 응. 기억이 안 나. 그때 잘했어. 그때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 아 즐거웠어. 맞아. 너무 즐거웠어. 지성 Marry Me라는데 예. Yeah. Sure. 조크 해달라는데 조크. 조크? 어. Everybody alright? Yeah. No. No. It's your left. Oh yeah. Oh. Bad joke.
Come to LA. 우리 내일 가나? 내일 공연하고 여기서 공연하고 바로 넘어간가? 바로 갈걸? 이틀 기다릴게. 아니 그 솔직히 지성이가 배틀을 진짜 잘해요. 내가? 어떤 걸? 그 프리스타일. 지성이 프리스타일 잘해. 나 엉망진창 프리스타일 잘해. 아 근데 잘해. 여러분들 영어가 어렵습니다. 읽을 줄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예, 구아뽀 구아뽀 구아뽀. 하트? 예. Come to UK. Yes. 한국은 몇 시지? 지금? 한국이 지금 2시 54분이야. 낮. 완전 대낮이구나. What time is there? It's 10 o'clock? 48 minutes. It's PM. 싱어송 노래해줘. 싱어송? 언젠가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꽉 잡아 Fix you. 지성 일본에 그 진짜 잘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이 그거래매. 츠. 아 그 스 이거. 그게 우랑 으 사이라고 들었어. 나 그거 아예 안 되거든. 스츠스츠츠. 그 현지인 분들한테 칭찬 받았어요. 잘한다고. 스즈메. 스즈메. 다이스키. 예. 스즈란 문단속. 아니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 지성이랑 현유병이랑 성유경이랑 스즈메 문단속 찍은 거. 그 너무 웃기는데? 그 대사 외운 거야? 아,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치 좀 길더라고. 지성 포기. 이제 내 웃음벨 중에 하나야. 그래. 이 집에 이거? 그 성현경 표정이 너무 웃겨. Are you guys in America? Yeah. Tell marry me. Yeah. Marry me. 이게 뭐야? 뭔지 몰라. 뭐야 그게? 예전에 얘기했던 그 틱톡 밈 있어. 아 진짜? 지성이가 진짜 밈에 엄청 민감해요. 아니야. 많이 그래? 많이 보는 것뿐이야. 아, 그래 엄청 많이 알고 있던데? 아 릴스 너무 많이 봐. 연기 다들 잘하는, 다들 진짜 연기 해야 돼요. 성우경은 옛날에 웹드랑 막 했었지 않나? 몰라, 연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잃어버린 물건? 아, 진짜. 요즘 많죠, 우리 태훈 씨. 그 제가 성우경 형이랑 현엽이 형이랑 주한 형이랑 쇼핑을 가서 데님 자켓을 하나 샀어요. 공카에도 올렸는데 볼링 친 날에 입었던 옷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숙소에다 두고 왔어요. 나갈 때 입고 가야지 하고 못 챙겼어. 여기 챙길 줄 알았어. 진짜 여기 딱 와서 도착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 내 세상이 무너졌어. 요즘 수다들 앞에서 이제 나도 옷에 관심이 조금 생기고 있고 수다들이 나 이쁜 모습만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옷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있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데님 자켓이 내 요즘 최애로 바뀌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 너무 이뻐서. 근데 버리고 왔어? 버리고 왔어. 제 가슴이 무너져. 자켓 아깝대. 진짜 너무 아까워. 아깝지. 한국 가가지고 그 현유병이랑 창선영이랑 쇼핑 가기로 했어요. 치팅을 여기서 봐야겠어.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오늘 어땠나요? Today? It's good. Good. Can you say te amo, please? Te amo. Te amo. Yeah. 저는 머리를 보색 샴푸를 해가지고 안 빠지는 건데 너도 많이 안 빠졌다. 아,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출국할 때 엄청 진했는데. 아, 맞아, 맞아. 좀 빠지니까 나쁘지 않아. 잘 어울려. 우리 엄마의 사위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You like the US? Yes.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쇼핑할 때 영상 좀 찍어줘. 저랑 현유병이는 안 그래도 하나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 태훈이의 쇼핑 일지. 근데 그걸 기획하자마자 바로 활동 들어와가지고 못했어. 아니면 라이브 키고 쇼핑. 나쁘지 않은데? 다들 뭐해? 그러게요. 우리 형들 뭐할까? 일단 확실한 건 창선이 형은 지금 뭐냐 에어팟으로 노래 들으면서 루미큐브 하고 있을 것 같아. 루미큐브? 아, 루미큐브 재밌어. 그리고 성혁이 형이랑 주한이 형은 둘이 그냥 노릇노릇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재준이 형, 현엽이 형도 각자 휴대폰 보고 있지 않아? 각자 핸드폰 보고 있을 것 같아. 재준이 형은 게임하고 있고. 그치. 빵태훈을 먹고 싶어요. 예. 빵이어서. 형님 맛있어요. 예. 아. 아니. 냅다 먹을 줄 몰랐어. 맛있네요.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 진짜 밥은 저희가. 안 챙겨 먹을 수가 없는 진짜 구조여서 지금 우리가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할머니 집 온 것 같아.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아요. 2초 동안 내 남자친구가 되기로 동의. 오케이. 1 done. Yeah, bye bye. 원래 해외는 먹으러 가는 거야. 좀 그런 거 맞죠? 맞죠? 맞는데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아, 그리고 해외에는 민트 초코 프로틴 바가 있어. 그 왜 왜? 진짜 나 너무 행복했어. 맛있었어? 어, 맛있어. 지금 가방에 하나 있어. 달링 달링 달링
11시 10분에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7분 뒤. 네. Cute. Yeah. 팝업 스토어 때 저희 다 사복이었어요. 언제? 그 우리 팝업 스토어가 사진 찍었던 날. 그 우리 둘이 간 거 말고 그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해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요번에 한 거. 해외 팝업 스토어. 그때 우리 사복이었나? 요번에 한 거는 그거지. 그 의상 아닌가? 의상. 주한용 모자 쓰고. 아 의상. 의상이었어요. 타코스. 타코스. 저희 TAN 뜻이 타코 앤 나초잖아요. 타코 앤 나초. 예예예예예. 여기 그리스 분들도 계시고 잉글랜드 분도 계셔서 유럽 투어도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다는데. 타코인 나초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그니까 TAM means yes. Taco and Nacho. Taco and Nacho. Do you know 김민재? Yes. 김민재? I like him. 누구 축구선수? 그 축구선수. 아. 이탈리아 세리 나폴리 뛰시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 1996년생으로 전북에서 상하이 갔다가 다시.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터키 리그에서 뛰시다가 이제 이탈리아. 아 대박. 어 바로 그냥 나오네. 실실 나오네. 어 나무위키야 내 머릿속. 아 favorite soda is you. Yeah, you. It's you. It's you. Zero Coke. 손흥민 선수 아시아 최초 100골 달성했대 태훈아. 진짜 나 그거 보고 가슴이 미어지더라. 웅장했어? 응 너무너무 좋았어. 4일 팬싸 지성이가 잘생길 예정입니다. 4월 팬싸? 네 그럼요. 태훈이 형이 복근을 깔 예정입니다. 아 아니었나요? 아 아니었습니다. 어... favorite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데이식스 선배님의 아니 아니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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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중에 아, 우리 노래 중에 어. 우리 노래 중에 어. 요즘에는 It's You 많이 듣는 것 같아. 바로 너. 아 바로 너 너무 좋아. 좋은 사람 바로 너. 봤어 중독. 진짜 너무 좋아. 다음 투어는 어디일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저희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타입이어서 저희 둘은. 둘이 어. 미 뭐냐 2주 동안 미국 오는데 그 기내용 캐리어 조그만 거에 둘 다. 어, 그 기내용 캐리어 조그만 거에 저희 두 명 지금 다 넣어서 왔거든요. 맞아. 옷이 저 진짜 계속 돌려 입고 있는데. 둘 다 별로 이제 그런 준비를 잘 안 하는 타입이긴 해. 맞아. 둘 다. Dream of You 안무 누가 짰는지 기가 막히던데. 아니 지성이가 맨날 Dream of You 안무 따라쳐요. 아 Dream of You 안무가 좋긴 해요 여러분. 예. 빰빰 빰빰. 되게 간단하게 봤어. What's your favorite artist? 카이? 어, 카이 선배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좀 해외 아티스트 분들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 카이 로버. Yeah, Lil Rover. 아니 나쁘지 않게 추긴 했나 봐. 그래? 어. 아니 어제 한 공연에서 이 로버는 대단하게 했어. 그때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TN이요. 저도 TN입니다. Yes. 요즘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성 or PS5? 지성. 아, oh, yes, 지성. yes, yes. 어. Oh, yeah. 왜냐면 내가 플스 게임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사도 컴퓨터 게임만큼 잘 안 할 것 같아. 옛날에 컴퓨터 했던 것만큼 안 할 것 같아. 요즘 나 춤출 때 좀 멋있는 것 같아.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예. 다음 활동 기대하세요, 여러분. 다크 초콜릿 or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어. 네. 난 근데 다크도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 그럼 밀크? 근데 애초에 초콜릿 잘 안 먹어서. 그러게, 너 초콜릿 먹는 걸 본 적이 없다. 약간 과자나 초콜릿이 진짜 약간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면 안 먹어. 그리고 아니면 뭐 진짜 막 땡긴다 이거 아니면 잘 안 먹겠다. 아니 그 맞아, 지성이가 과자 먹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LA로 이동할 때 기내에서 주는 과자가 있어요. 맞아, 썬칩이었어. 어, 근데 지성이가 맛있었는지 과자를 더 달래서 네 봉지를 주시더라고. 기장님이 맛있더라고. 맞아. 대훈씨 태훈씨? 응. 왜? 11시 11분. 아, 내 생일 모르는구나? 아니 한국으로 생각했어. 아, 페이버릿 커피? 지성 월 소다? 왜 내 눈치 봐. 형의 소신을 밝혀. 아, 난 둘 다 너무 좋아. 다섯 살 지성 대 다섯 지성. 자, 다섯 명 지성. 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랩을 서라운드로 듣는다? 이거 진짜 최고. 예. Yeah. 그럼 서로서로 이끄소. 이끄소. 서로서로 이끄소. 서로서로 시마이. 시마이. 네, 여러분. 네. 이제 Thank you for watching. 또 이제 금방 또 라이브 켜서 들어올 테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또 너목보. 맞아, 너목보도 있습니다. 너목보도 나오고 한국 가자마자 스케줄도 있고. 그쵸. 그리고 다음 주에도 불명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면서 저희 다음 활동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다들 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Bye. Bye.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Take care. Bye bye. Bye. See you soon. See you later.